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일본의 지진이 도쿄 올림픽 이전에도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차라리 대지진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면은, 도쿄 올림픽 전에 발생을 해서 도쿄 올림픽에 오는 전 세계 수많은 선수단들과 기자단 분들, 그다음에 뭐 VIP 분들도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오히려 만약에 반드시 날 지진이라면, 2021년도에 반드시 날 지진이라면은 도쿄 올림픽 전에 나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도쿄 올림픽 그 지진 저 올림픽 경기 진행 중에 나게 되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일본이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물들이라 하더라도 많은 피해가 올 것이고, 그 많은 그 지진에 의해서 밑에 깔려 있는 그런 분들이, 매몰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구하려야 되는데, 그 수많은 해외의 외국인들, VIP들도 구해야 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중동의 뭐 어디 왕족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올거 아니에요. 뭐 저기 정치인 분들도 오실 수 있고요, 많이. 그러면은 그런 VIP들에 대해서 그또 기자단들도 막그 밑에 깔리게 되면은, 매몰되게 되면 일본인부터 구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안전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도쿄에 어떤 뭐 A라는 건물이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그 건물에 뭐 한 3천 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 밑에 매몰돼 있는데, 사람들이 한 3천 명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옆에 건물에, 뭐 다른 동네에 뭐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VIP들이 있는데, 그 VIP 분들이 매몰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를 먼저 이 안전 요원 분들이 그 구조를 할 것이냐. 우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도쿄가 있고, 뭐 이런 식이죠. 뭐, 다마시가 있고, 도쿄 23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지역을 먼저, 다마시에 지금 VIP가 있고, 신주쿠에 어떤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 신주쿠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본인들. 그럼 어디를 먼저 그 구하여야 되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도 이제 안전 요원들이 일본에서 그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겠죠. 정해진 인원의 안전 요원들. 정해진 인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소방서의 그 안전 요원분들은 인원은 정해졌어요. 그분들이라 그래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는데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이냐 이거죠. VIP를 먼저 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본인을 먼저 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역별로 좀, 좀 이렇게 아그
좀 외국인들도 좀,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좀 후미진 지역이면서 좀 이렇게 그 어떠한 뭐좀 약간 하여튼 후좀 약간 아좀 하층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게 아파트가 붕괴가 되고, 거기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굉장히 상류층의 비싼 어떠한 상류층 쪽에 그 사람 아파트가 무너졌으면은 동시에 무너질 경우에 과연 소방서에서는, 일본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스가 총리는 과연 어떤 오더를 내릴 것이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고민이 될 거겠지, 당연히. 일본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상류층이 사는 동네를 먼저 구할 것인지, 좀 중하층들이 사는 곳을 먼저 구할 것인지, 또는 세 군데 또 VIP라든지 선수단들이 있는, 몸은, 살아,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모두를 다 구하려고 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도 과연 지금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뉴욕타임즈 기자가 질문한 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미국의 뉴욕타임즈 기자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그 대처할 것이며, 지진이 났을 경우에 이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거기 기자단들, 선수단들은 지진에 대해서 뭐 어떤 지진 대피 요령인지 잘 모른다. 너희 일본인들은 지진이 났을 경우에 뭐 위에서 뭐 떨어지는 물건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 탁자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뭐 어떻게 탁탁탁 다 알지 않느냐. 차를 타고 갈 경우에는 중간에 서서, 예? 시동은 차 키를 넣어놓은 상태, 차 키를 끼워놓은 상태로 나와야 됩니다. 차 운전을 하시다가 죄송합니다. 만약에 운전을 하다 가면 도쿄인데, 도쿄 23구에 뭐 신주쿠다. 근데 지신 데스 하면서 딱 터졌어요. 여기 경보음이, 알람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지신 데스, 지진 났습니다. 지진입니다. 지신 데스, 지진입니다. 딱 이렇게 뜨면은, 그 지신 데스가 뜨면은 달리던 차에서 내려야겠죠. 그러면 그 차에서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차 키를 꼽아놓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차 키를 차에서 내 중간에서 차 키를 가지고 그냥 빼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본인들은 훈련이 되어 있다고요. 나 지금도 그 동일본 대지진 10년 전에 그 아직도 이재민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자기 고향으로.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는 일본인들인데, 나머지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정확한 질문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지진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 선수단이라든지 기자단, VIP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뭐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건지, 뭐 갑자기 지진이 났는데, 그 아무래도 고층 건물에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시야가 좀 좁고 뭐 이렇게 좀 높은 건물에, 높은 빌딩에, 예? 다 그런 좋은 콘도 같은데 뭐 이렇게 올라가서 막 이렇게 볼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설마 VIP들을 뭐 2, 3층에 놔두겠어요? 당연히, 예? 로열층 당연히 몇십 층올한 20층, 30층에 올라가 있겠죠, 그분들은. 그분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내려와야 되는지, 걸어 내려와야 되는지, 비상구를 타야 되는 건지, 어떻게든 전혀 모르잖아요. 훈련이 안돼 있으니까. 일본인들은 알겠죠. 아, 지금 고층 건물에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도 사실
아직 우리도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저는 항상 24시간 지진만 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아는 거고요. 아, 이렇게. 하지만 일본인만큼 모르겠죠. 왜? 일본인들은 평생을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본인들은 지진이 나더라도 살아날 확률이 높지만, 일본이 아닌 선수단이라든지 기타 다른 뭐 VIP 기자들도 있을 테고, 뭐 기자분들, 의사, 의료진들도 가실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선수단 포함되겠죠, 다. 관광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분들은 전혀 지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며, 전화 연락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 비상 연락망은 어떻게 갖춰야 되며, 뭐 기타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국 뉴욕타임즈 기자가 질문했단 말이에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다가. 그분 정말 스마트한, 청명한 분이에요. 뭐 미국 뉴욕타임즈 기자 정도니까 당연히 청명하고 똑똑한 분이시겠죠? 그런 스마트한 질문을 우리는 이제는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우리 스스로 던져야 돼요. 왜냐? 대한민국 선수단 많은 사람들도 일본에 가기 때문에. 아, 얘기가 또좀 길어졌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 지진 얘기, 아, 제가 지금, 아, 저도 흥분해요. 지금 이시카와에서 보시면은, 7월 6일, 오늘 9시 24분에 이시카와에서 지진 났습니다. 규모는 2.7이고, 진원이 10입니다. 예, 지금, 지진 상황을 보시면은, 7월 6일 날, 오전에 이시카와 아이치, 아마미 오시마에 세번 쳤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지금 아마미 오시마를 세번 때렸어요. 4.4, 4.5, 4.6.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과거에 그 아마미 오시마에서의 강진 이후에 일본의 대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본 대지진 이 간도 지역과 연관성이 크단 말입니다. 이 아마미 오시마가 따라서 간도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네요. 그러니까 도쿄가 위험하다는 증명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미 오시마가요. 아, 저는 심각합니다. 사가미만 이런 지진들 다 도쿄 근처란 얘기죠. 결국 다이 가나가와 시즈오카 사이타마 이쪽이에요. 사가미만 이쪽이니까요. 사가미 트러스. 글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일본에 계신 교민분들 불안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글쎄요, 아무래도, 뭐, TV 켜면은 지진 얘기뿐이 더 나옵니까, 요즘에, 일본?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아, 이거 도쿄올림픽이 앞두고 있는데, 지진 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도 하실 테고. 아, 계속해서 지금, 후지산 6월 17일 지진이 컸어요. 그 이후로 지금 지진 학자분들도 참 뭐라고 말하기가 지금 그래요. 아, 지금 제가 근데 이거는 참 제가 예상했던 거 제가 한 반년 전이었죠. 반년 전에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인가 뭐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분명히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서는 얼마 안 남기고서는 일본의 지진 학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일본의 뭐, 강진이 앞으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고, 어디를 조심해야 되고, 위험하고, 이런 얘기 절대 못할 것이다. 왜?
과거에 중국도 그랬으니까요. 중국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마찬가지죠. 올림픽을 뭐 불과 한달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지진 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누가 오겠어요? 대한민국에 지진 날수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 와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하다못해 축구 친선 경기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지진 나는데 오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없나? 마찬가지 오늘 올림픽인데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세요. 어느 그 일본의 지진학자, 화산학자가 일본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다, 뭐 일본 그 지진 그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입을 닫고. 그러니까 저는 이 일본의 전체주의 사상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또 갑자기 또 약간의 그 지진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상관이 있죠. 지진 얘기는 결국에는 일본인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는 거.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건 좋은 거예요. 일치단결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순기능, 순작용을 하면 좋지만 역작용,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국 최고야, 우리 일본 최고야 이런 식이 되면은 그게 단순한 애국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한테 민폐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네 나라에도 안 좋은 겁니다. 보세요. 내가 일본인인데 내가 지진학자, 화산학자 얘기지 나는 일본인이야.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근데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될까?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 올림픽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뭐 사쿠라지마 최근에 그 일본의 화산 폭발이 좀 심각합니다. 일본의 이 마그마들이라든지 화산들의 마그마들을 지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얘기 못하죠. 왜? 아니까 불안하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로 느껴지거든요. 보이거든 자기가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닫고 있는 거죠. 그럼 친일파들은 그냥 뭐 속으로 그러겠죠. 아이씨 괜히 그 친일파 돼가지고 이거 뭐 일본에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왜 내가 친일파 해가지고 일본에 와서 아씨 일본 좀잘 나갈 줄 알고 친일파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 중국에도 밀려가지고 지금 G2가 중국이 되고 말이야. 아 이거 미국 중국으로 다시 갈아탈까 친중파할까 그냥. 야, 너그 앞으로 그 일본어 책나그 앞으로 중국어 배워. 아니, 영어 배워. 영어. 일본어 좀 필요 없을 것 같아. 친일파들은 좀 이러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란 얘기인 거죠, 지금. 패닉 상태. 일본인 전체들이 지금 현재 패닉 상태가 와야 됩니다. 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답이. 누구한테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왜? 뭐 자연재해에 대해서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그냥 불안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지금 이거 그냥 한국으로 잠시 탈출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친일파들은. 제가 당신들이 비록 친일파지만 어드바이스 드릴게요. 한국으로 오세요.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지진 나면은, 아, 또안 좋은 얘기 하기로. 나중에 제가 볼 때는 그 일본에 계시는 친일파분들, 어차피 뭐 당신들이 뭐 다른 어떠한 뭐 신념이 있어서 뭐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 시켜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서 뭐 일왕 폐하 만세, 일왕 만세 뭐 이런 걸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돈 때문에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이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친일파였으니까 뭐 나도 친일파지 뭐 이런 단순한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어차피 친일파일 테니까 그래서 일본에 계속 계시지 마시고 올림픽 기간에는 한국으로 피신하십시오. 지금 거기 있다가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당신들이 친일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함께 갈, 그래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